드디어 주문 제작했던 그 마운트가 왔습니다. 책상이 조금 더럽긴 한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. 오, 꽤 그럴듯하죠? 일단 이렇게 왔는데, 아, 이 각을 155도로 했더니 생각보다 좀 짧아 보이는데, 일단 이게 사이즈가 제가 제대로 측정했던 게 맞는지 가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. 확실히 얼핏 보면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이 박스를 떼보고 이걸 한번 달아볼게요. 아, 제발. 어? 큰일났다. 안 들어가는데? 어? 여기 부분 갈아내야겠다. 잠시만. 어? 일단 사이즈만 확인을 해보면은 2차 가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? 아, 여기 조금 더 크게 깎았어야 됐네. 아, 이거를 생각 못했네. 2차 가공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끼워줘요. 이거는 손으로 세게 누르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 들어가 버리면 빼기가 힘들 것 같아서 살짝만 걸쳐놨습니다. 이제 여기서 제 기타 케이스를 이렇게 달기만 하면 돼요. 대충 이런 느낌? 한 손으로 잡기가. 그럼 이제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. 여기 도움 주시는 사장님이 지금 밖에 잠깐 나가 계신다고 업체는 왔는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안에, 아니 이거 만들 수 있겠죠? 여기 해주실 수 있겠죠? 후. 일단 피스를 먼저 박아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. 이제 구멍은 다 뚫어놨고 저 기타 케이스 안에 이 철판을 여기 이렇게 넣고 구멍을 뚫어서 저 마운트랑 볼트로 체결해 주시면은 끝나게 됩니다. 완성했습니다. 이게 각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들면서 그 각이 도저히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완성! 굿! 방금 테스트 주행 겸 기름 넣으러 주유소를 이렇게 갔다 와봤는데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긴 해요. 아직 그 케이스 안에 기타를 안 넣긴 했지만 어쨌든 전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굿!